반갑습니다. 하마TV 하마예요. 인천에서 가장 이쁜 예뻐 이뻐 너무 이뻐 인천에서 가장 이쁜 2억대 빌라 계양구에 있어요. 오늘의 집 인프라종은 계산역 인근이고요. 계산역은 인천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된 동네라 있을 거 다 있죠. 다이소 있고요. 큰 병원 있고요. 공원도 잘 돼 있고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있어요. 아, 재래시장도 가까워요. 서울 출퇴근도 너무 좋죠. 위로는 공항철도가 있으니까 서울역 쪽으로 쫙. 아래로는 7호선, 1호선 있으니 강남이나 신도림으로 쫙. 우리 집 바로 앞에 계안산 등산로가 있으니 등산을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등산을 싫어해요. 등산할 뻔 큰일 날 뻔했어. 자, 주차 공간 넓습니다. 큰 차도 문제 없고요. 세대별 주차 가능해서 촌스럽게 겹주차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실내로 넘어갈게요. 빨리. 전실입니다. 전실문이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깔끔한 통유리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해요. 자, 전실로 들어오자마자 있는 메인 욕실 볼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고요. 큰 타일로 시공해놔서 호텔 화장실 같은 느낌이에요. 쪼기 구석에 빌트인 조적 선반 느낌 있죠? 느낌 있어. 모텔 온 것 같아. 아, 호텔. 자, 오늘의 집은 주방이 강력합니다. 냉장고에 싱크대까지 싹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해요. 이렇게 선을 강조한 인테리어를 젠 스타일 인테리어라고 하는데요. 정리 강박증이나 결벽증 있으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지저분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깔끔다는 사람이 낫더라. 자, 이번엔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도 넉넉하고요. 천장에 매립 조명도 너무 이쁘죠. 저쪽에 붙박이장 두면 딱 떨어진다고 DP해놓은 거 보이시죠? 저건 주는 거 아니래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건축천대 뺏어올게요. 안방 부부욕실 사이즈 보세요. 이게 역세권 2억대 빌라의 클라스입니까? 와, 진짜. 자, 이번엔 유니크한 거실. 거실도 폭이 꽤 넓어서 70인치 TV를 둬도 될 정도의 사이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천장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은 커튼을 쳐놔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거실창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전체 창이라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거실 뒤로 동떨어져 있는 2번, 3번 방 볼 건데요. 거기까지 가는 복도 공간이 또 너무 이뻐요. 와, 위에 라인 조명 느낌 있죠? 인테리어는 뭐 그냥... 깜짝이야! 2번 방도 성인이 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아늑한 매립 조명, 은은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용도실이 붙어있는 3번 방으로 갑니다. 3번 방도 어린 자녀가 쓰기엔 괜찮은 크기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베란다의 인면 분할창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답답하지가 않죠? 자,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습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역 역세권의 유일한 2억대 현장이었고요. 이 현장은 아쉽게도 지금 보여드린 이 집 딱 한 채만 남았어요. 이 집도 팔렸다가 해약이 나서 겨우 찍은 거예요. 역세권에 2억대 무입주까지 가능하니까 뭐 당연히 다 팔렸겠죠. 서울 출퇴근도 좋고 교통, 학군, 인프라도 다 괜찮은 계산역은 신축 빌라들이 빨리빨리 나가요. 자, 이 집 보시려면 밤 늦게라도 전화주세요. 안 자고 기다릴게요.